다음 주가 수능고사인데 여러분 수능 만점이 몇 점이죠? 잘 모르시죠? 아이들 두신 분들 알겠는데 백분율로 나와가지고 등급으로 나옵니다 선생님들. 그런데 왜 1년에 그 점수 정말 수능 다 맞는 진짜 찐 만점자가 몇 명 나오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한 몇 명 정도 나오나요? 그럼 만약에 10점 만점이라는 건 만점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100점 만점이라는 건 만점 몇 점이에요? 100점이죠. 근데 수능 1등급 말고 진짜 모든 문제 다 맞춘 찐 만점자 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이런 수능 만점자가 4명이나 나옵니다. 한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시험지가 유출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너무 이상해요. 연극이라면 연극 이렇게 시작됐다면 이 연극은 이상한 연극이에요. 만약에 이게 영화라면 영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거 이상한 영화예요. NG예요. NG.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무슨 표적도 행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네 명이 나와서 다 정답을 얘기해. 아니 예수님 언제 봤다고? 예수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시작할 때 시작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할 때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옛날에 달리기 할 때 골목에서 요 땅 그랬잖아요. 근데 요 할 때 뛰면 어떻게 돼요? 이건 NG죠, NG. 시작하기도 전인데 사람들이 다 만점이에요. 세례요한, 안드레, 빌립, 빌립 친구 바돌로매라는 나다나엘 정답을 다 말해요. 아니 다음 주에 수능 시험 보는데 문제도 제출 안 했는데 네 명이 벌써 다 만점자가 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답안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빨간펜 선생님들 제가 빨간펜 뽑으셔가지고 오늘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채점해 보죠. 1번 타자 세례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답이에요. 정답. 아직 요한복음 수업 1교시도 시작 안 했는데 정답을 맞춰요. 2번 타자 안드레 라비님 어디 묵으십니까? 와서 봐라. 예수님 따라가서 계신 곳 보고 그냥 하루 있었어요. 하루. 그리고는 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만점이 시작도 안 했는데 요 땅도 안 했는데 벌써 출발해서 다 도착했어요. 메시아 만났대요. 정답이에요. 만점이에요. 그 안드레가 세례요한 딸이라는 제자였거든요. 그 열두 제자 중에 1번 제자예요. 원조예요. 원조. 자기 형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요. 아니 세례요한이 자기 따라다니던 제자여서 그런지 이거 지금 원장 선생님이 답안지 유출한 거예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요. 만점이에요. 만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타자 빌립도 만점이에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 형제들 한동리 사람이에요. 벳세다 출신이에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요한복음인데 제목이 요한복음이면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는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얘기가 이름이 안 나와요. 끝까지
야고보와 요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다 건너뛰고 오늘 지금 빌립이 또 수능 만점 맞아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아니 지금 요한복음 수업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벌써 만점자가 3명 나온 거예요. 시작도 시작 안 했는데 요 땅도 안 했는데 이젠 4번 타자가 또 등장해요. 뱃사라 출신 빌립이 이번에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 친구 옆 동네 사는 가나 출신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같은 사람을 나다나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다나엘, 아니 다반지 유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친구라고 과외 따로 해준 것 같지 않는데 정답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 4번 타자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또 만점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만점이에요. 100점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아니 요한복음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점자 100점 받은 사람이 4명이나 나오냐 말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죠?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상한 등장인물이에요. 이상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영국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영국 시작했는데 영국 막이 올랐는데 이렇게 연기하면 그냥 막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영화 시작했는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영화가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불도 끄고 영화도 불 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세례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보다 더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아니 수능 만점 맞고 돌아왔으면 부모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참 잘했어요. 뭐 고기라도 구워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세요? 맞았으면 맞았다. 참 잘했어요. 틀렸으면 삐 땡이다 땡. 가타부타 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안드레야, 야 드레야, 네가 1번 타자. 네가 먼저 해. 형 베드로 있지만 네가 어린 나이부터 그 세례요한 따르느라고 어려서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영적인 관심이 참 많더니 네가 이제 12제자 중에 1번 됐구나. 뭐 가타부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빌립아, 너 참 좋은 친구였구나 보니까. 너 베드로와 안드레 한 동네 산다며?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 동업자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건너뛰고 어떻게 먼저 너를 불렀냐? 야, 너 참 행운하다. 뭐 그런 말씀도 없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바돌로매 이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시작도 안 했는데 예수님 단 한마디도 뭐 말씀하신 게 없는데 아니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이 세 사람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는 도대체 누굴까요? 권사님 이 세 사람 누굴까요? 성가들 이 세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 이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누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늘 나다나엘의 그 마지막 대답 만점 대답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무슨 일일까요? 만점보다 더 큰 점수가 있다. 100점보다
더 높은 점수가 있다는데 여러분 제가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 자녀가 언제 저 외국으로 이민 가는데 또 누군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저 서울로 이사가고 또 지방으로 이사가는데 거기 좋은 교회 좀 하나 소개해달라 그런 부탁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들 있어요 목사님 빨리 주소 불러주세요 빨리 날라가게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아 정말 그렇잖아요 내 삶이 정말 바뀌고 내 가정과 기업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얻는다는 아니 비행기가 문제입니까? 이민이라도 가야죠 어디든지 날라가야죠 오늘 제가 그런 교회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3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이름을 오늘 전 요한교회라고 부를게요 그럼 여러분 이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은 누굴까요? 이분들은요 요한교회의 부목사님들이에요 비유로 생각 말씀드립니다 요한교회 부목사님들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엄청난 시청각 교재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교재예요 읽기만 해도 너무 쉽게 너무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너무나 훌륭한 시청각 교재예요 요한교회 교육자들은요 세례교육 교재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거 교재 만들려고 되게 애쓰거든요 왜 필요가 없냐 요한복음 1장부터 순서대로 하면 돼요 우리 세대는 세대요한이가 베풀었던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대를 베풀거니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를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느라 정말 더 큰 일을 볼 겁니다 이 가나 출신 바돌로매 나다나엘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만점 받았는데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적이 뭐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이에요 이 교회가 이제 성찬상에서 마시는 그 포도주와 떡은 유대교의 어떤 성전 의식보다 훨씬 놀라운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돌로 만든 여섯 개의 무랑아리에서 일어난 이적이에요. 유대 정결법에 따라 거기 놓여있던 무랑아리, 성전에 제사드리기 들어가기 위해서 늘 몸을 씻어야 하는 그런 정결법이 아니라 더 좋은 포도주가 잔치상에서 계속 나오듯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누세요. 그 대화의 총주제는 세례예요. 더 놀라운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생명이에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더 놀라운 예배를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저 뒤에 가서 맨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맨 앞에 성전을 이미 다 청결하세요. 이 놀라운 더 놀라운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 해를 걸렸느냐?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더 놀라운 성전, 더 좋은 포도주, 더 놀라운 세례, 더 놀라운 생명, 더 놀라운 탄생, 더 놀라운 예배, 더 놀라운 성전. 만점보다 더 큰 점수, 100점보다 더 높은 점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결국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 있다는 것. 이건 당시 모든 로마, 모든 헬라의 신비주의 종교들이 천착했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신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하나 되는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중에 보시면 이 문제가 정면으로 부각돼요.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선언하신 예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계명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토대한 요한교회는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그랬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쁘고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체험이었던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나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예수를 증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는 목자와 양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고, 세례와 성찬은 이렇게 견고한 관계를 깊은 마음 확인하는 감격적인 요한교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 한 게 32년 전인데 저는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32년 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를 했으니까 그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50년 전에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미국 가서 미국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제가 10대 때 만났으니까 50년 전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그분들이 미국에서 그 낳은 그런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던 거예요. 저랑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민 간 영어 잘 아시는 전도사님 두 분이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마이애미에서 목회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저는 유학 간 이제 첫 학기라서 차도 없어서 이 스티븐이라는 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카풀을 해서 같이 늘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가 신학교에서 멀었어요. 왕복 4시간이에요. 2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고 2시간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이 스티븐 전도사님의 차는요, 갈 때는 한 분이 아마 볼 때는 제가 운전하거든요. 야, 이 운전하면 그냥 두 팔 두 다리가 다 바쁜 차예요. 아세요? 클러치 밟고 엑셀 밟고 이거는 기본이고요.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지. 미국은 고속도로 톨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 던지고 뭐, 아, 두 시간 가거든요. 하여튼 두 팔 두 다리가 너무 하여튼 그 바쁜 그런 차예요.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두 시간 운전해서 올라가서 보통 두 시간 집회하고 이제 바꿔가지고 두 시간 이제 운전해서 내려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아침 일찍 이제 이 차 타고 올라가서 아주 종일 교회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두 시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떨 때 토요일 날 집회가 있을 때가 있으면 이제 같이 올라가서 어떤 날은 목사님 댁에 서 하루 밤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집사님 댁에 하루 묵기도 하고 어떨 때는 권사님 댁에 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로님 댁에 하루 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아이들 다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장의자에서 막 자면서 락빈이라 그러죠. 아니면 다 의자 치워놓고 하룻밤 이제 그 침낭 가지고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1년 내내 신세를 졌잖아요. 그럼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큰 밴이 있어요. 15인 한승 탈 수 있는 미국의 큰 밴이 있거든요. 그 밴을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집회하고 올라가서 아이들 다 태워가지고 이제 저희 기숙사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이제 여학생들은 여자 전도사님들을 부탁하고 또 제 친구 전도사님들한테 한두 명씩 부탁해가지고 하룻밤 다 자게 하고 토요일 날 뭐 아침에 발레볼도 하고 풋볼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한 얘기 지금 생각하면 또 불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시간 보내고 주일날 아침 되면은 이제 이 밴 15인승 밴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전도사님의 그 잡 디스크립션인데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운전을 잘해야 되고 하나는 기타를 잘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밴을 타고 촥 올라가는 이거 야 진짜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행기가 안 불어. 한번 칙 해서 하잖아요. 그럼 계속 가. 오토매틱이야. 톨비나 톨라. 내려와요. 너무 진짜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거든요. 3년 동안 제가 전도사 하면서 그렇게 만났어요. 그냥 만나면 기쁜 거예요. 아니 따따부따 영어도 잘 안 되잖아요. 동대문구에서 영어 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교회 가면 그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거기서 이 브로큰 잉글리시한 콩글리시한 전도사님이 잘 들어주고 사실 그 아이들도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서 영어는 잘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백인들 흑인들 틈에서 지금처럼 무슨 뭐 케이팝 컬처가 있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사님들이 똥 차던 쓰레기 차던 뭐 타갖고 교회 주차장에 오면요 마치 산타클로스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타 코드를 칠 수 있는 게 한 6개, 7개가 없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공간 공부도 교사가 없으니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냥 함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루는 이 집에서 자 하루는 저 집에서 자 그냥 좋아요. 여러분 모름지기 요한교회는 32년 전 제가 맛봤던 그 기쁨보다 최소한 100배, 1000배 더 즐겁고 행복했을 거예요. 예배 마치면 떡과 포도주와 교회에서 주는 우유와 꿀을 가지고 가세요. 집에서 먹으면 되지. 일주일 내내 그 모임을 또 오매불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만 해도 좋은데 게다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아버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 아버지가 경험되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두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요한교회를 가보려고 해요. 날아오시던 비행기 타고 오시던 배낭 싸우시던 침낭 가지고 오시던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납시다. 우리 함께 요한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점보다 더 큰 점수 있다고, 분명히 100점보다 더 높은 점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로도 분명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요한교회를 통해, 주께서 사랑하셨던 그 교회를 통해, 그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더 놀랍고 더 큰 일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